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마이크를 열었을까요? 네,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찬양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리고 무조건, 그리고 해뜬 날, 이렇게 세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하셔서 녹음하시고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네, 파일은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녹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지요. 녹음이 힘든 분들은 당일 즉석 찬양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날 바로 참석하는 것도 더 좋겠죠? 네. 여러분들을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의 그 찬양 가수들, 복음성 찬양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있지만 이날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작은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등부터 점수를 매기는 건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리고 무조건, 그리고 해뜬 날, 쨍하고 해뜬 날, 이런 곡이요. 그리고 무조건 무조건이야. 발음이 잘못됐나요? 가사가 아니고. 네. 저도 잘 못해요. 우리 다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은 나의 동반자, 무조건, 그리고 해뜬 날. 네. 이렇게 세곡 중에 한 곡을 녹음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이정훈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리고 무조건 해뜬 날이세 곡을 올려드릴게요.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 곡을 들어보시고 유튜브에 MR을 찾으면 동반자와 무조건 해뜬 날이 MR을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 MR에 맞춰서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 목사님 찬양 들으시고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시고 용기를 내서 녹음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니까, 찬양의 의미를 두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